저희 고스나인의 대답 자판기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형이랑 안 온다고 제가 끊죠. 그 이유가 뭐죠?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이번 신곡 월은 저희들 힙합과 EDM 장르를 잘 사용하여 저희들의 좀 더 저번 곡과는 다른 강렬함을 보여드리는 곡인데요. 또 이번 곡에서 I'm the world, 난 너만을 지켜내는 가디언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를 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팬분 여러분들을 지키는 가디언 수호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많이 담았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Yes, yes. 5, 7, 3, 8. I'm the one, 난 너만을 지켜내는 가디언. 나나 그 뻔도 뜨겁게 따라와 따라와 마지막 하트까지. 항상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나오는 이제 과반수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이지씨. 근데 전부 다는 아니에요. 영상이도 있고 우진이도 있고. 우진이가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형도 잘 어울려. 저도요. 재밌어. 형 신인데요? 뭐야, 둘이. 저는 잘했어. 왜 형이 제일 잘 어울리죠? 이유가 있어. 저한테 물어보시면. 일단 1집과는 되게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되게 준비를 많이 했고, 시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스처나 표정 같은 부분에서. 근데 그게 또 저랑 잘 맞는 것 같아. 네, 옆에서 같이 연습했던 일이. 네, 감사합니다. 기분이. 희미 형 퍼포먼스가 좀 섹시해요. 아, 맞아요. 5, 6, 7 뜨겁게 달아올라 달아올라 널 향해 타올라 I'm the world 난 너만을 지켜내는 가련 쏘아올려 너를 위한 별 네 이름을 밝혀. 뒤에서 봐도 멋있어. 일단 63빌딩이나 이번에 갔던 곳까지 맨날 그런 데 가면은 무조건 한 멤버가 맨날 쓰러져 있더라고. 크서클이 입술까지 내려와가지고. 그쵸, 저는. 제가 네, 높은 곳을 무서워해가지고, 일단은 청심하는 벗고 무대에 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좀 적응도 해볼 겸, 일부러 난간 같은 데 가서 봐보려고도 하고,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오히려 더 막 패닉. 더 악화가 되면. 더 악화되고 막.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무대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날 가기 전날 멤버들이 도시락을 저랑 준성이 거를 싸줘가지고 제가 그 아침에 받았는데 그렇게 제대로 챙겨주는 줄 모르고 부모님들이 싸주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 책상에 약간 진주성찬으로 쫙 깔아가지고 냄새가 더 배길까봐 또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 다 먹고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좀 냄지신데요? 먹으니까 10분 썼는데 당시에. 아. 저기도 있어요. 파이팅. 진짜 한마디. 공 잘하지. 내년이야. 내년. 파이팅. 할 수 있어. 하지만. 아, 네. 안녕하세요. 마랑님. 은진입니다. 저는 스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승현님은 어떠세요? 저는 남자. 아, 신부님이죠? 하늘로 들어가서 잘 되고. 멤버분들은 다들 멋지신데. 제 스타일은 없어가지고. 아, 개인 취향이에요, 개인 취향. 그죠. 네. 존중해요, 존중해요. 감사합니다. 개인 취향을 존중. 네, 마랑 씨, 아니 마랑님. 좋은 답변이 됐다면 감사합니다. 되게 진지하신다. 별누나, 안녕하세요. 금성입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 부모님들이랑 캠핑을 되게 자주 갔어가지고 되게 전국으로 막 많이 다녔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어려가지고 부모님 캠핑 텐트 설치하는 걸 제가 못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막 부모님이 장기 운전하시기도 하셨고 텐트 제가 직접 설치해드리고 딱 준비해서 부모님 오셔가지고 약간 호강하시는 그런 계획 한번 꾸려보고 싶습니다. 효자네요, 효자. 효자의 아이템. 진 오빠 사랑해. 나 9살이야. 님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제 착템은 일단 쇼패딩인데요. 일단 롱패딩을 입으면 제가 키가 좀 작아 보이기 때문에 쇼패딩을 잘 입는 것 같습니다. 요즘 키 좀 크지 않았어요? 네, 좀 키 좀 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서님. 최준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포장마차 같은 그런데 떡볶이 네, 떡볶이랑 이제 어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또 막 사서 먹는 그런 거 되게 추천드리고 싶고 저도 어묵 국물을 이제
또 무한 리필 어묵 하나 먹으면 국물이 이제 무한 리필이다 보니까 많이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김준님 안녕하세요. 이신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에 태승이가 좀 많이 불안한데 사실 숙소에 저희끼리 있을 때 어디서 막 이제 과자 껍데기 까는 소리나 이제 라면 냄새가 나서 와우. 가서 보면 이제 태승이가 또 혼자 몰래 먹고 있더라고. 혼자 무섭더라고요. 네. 아 근데 또 이게 할 때 한 번에 많이 끓여요. 한 네 개 막 다섯 개 이렇게 끓이면 어떻게 와. 걸리면 또 앉으세요. 바로 같이 먹는 바로 공범. 아, 네. 너무 좋아. 침대에서 살짝 이게 비밀 아니었어요? 부스럭거리 하면. 뭐야 그거? 진우 씨 뭐예요? 이제 그 뜻은 하나 주세요. 또 나눠먹자. 쓰러기까지 나눠먹자. 안녕하세요 어드로보님 빈스입니다. 동준 형인 것 같아요. 저의 맨날 야식 먹을 때 인생에 대한 말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방송에 나올 수 없는 말도. 네, 안녕하세요 동조민님 이태승입니다. 동준이 형 바꾸고 싶은 이유는 저랑 수현이 형이 그냥 뭐 다들 다이어트 할 때 동준이 형이 살이 안 쪄가지고 오히려 쪄야 되잖아요. 네, 오히려 쪄야 돼가지고 야식을 먹는데 아 너무 좋아. 그때마다 진짜 안 참으시던데. 다이어트 할 때 참았어요. 다이어트 할 때 참았어요. 안녕하세요 수승님 유진입니다. 일단 최애 과자는 조리콩인데요. 네, 조리콩에 네, 우유도 좀 맞아 우유 말하면 맛있죠. 네, 그리고 이제 최애 아이스크림은 이제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을 이제 아 베스킨라빈스. 네 민초단이 여기 태생이 있는데 아 네. 네 민초는 그냥 그렇다. 아 전제가 손꼽인가요? 안녕하세요 도레미 짱님 준영입니다. 숙소에서 요리를 잘 안 해먹어요. 그 제가 원래 본가에 있을 때는 혼자 집에 있었던 적이 많아서 막 이것저것 해먹고 했었는데 근데 숙소에서는 라면밖에 없어가지고 저 나름 라면 잘 끓입니다. 진짜 뭐 반라면 드시던데 반대파 있으신가요? 불라면 잘 맞히더라고. 반대예요. 저 라면은 제가 준영이보다 훨씬 잘 끓여요. 맛이 때문에 저번에 맛이 때문에 얘들아 라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라면 일단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정확하게 제가 맨날 형이랑 라면 보니까 제가 끓이죠.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 오. 비유가 이해해. 다음 여기서 그만. 얼마나 미친 둘 셋. 안녕하세요 예님. 저는 요즘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니까 성층권에 제가 가서 자외선 차단 역할을 해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또 피부과 자주 다니는데 저희 어머니 피부도 좀 아, 지켜드려야 되니까 생존 소재네요. 어머니 필러카 부려드리는 거죠. 아~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토트넘이라는 팀의 골대의 별이 되고 싶습니다. 골키퍼가 되고 싶다. 네, 골대가 아예 골을 먹히지 않게. 많이 먹히시나요? 20점인데? 많이 먹히시나요? 축구 대전인가? 많이 먹히시나요? 진짜. 멋있어요. 네, 저희 고스나인 이번에 젬스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저희 프리 에피소드 2 월 많은 기대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스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